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2만 명 넘는 유튜버다. 아니 뭐 100만 명 되시는 분들도 만나고 다니시면서 왜 그러십니까? 여기 학고 유튜버라고 하던데, 나 같은 사람을? 왜? 학고가 뭐예요? 조만한 유튜버. 아, 진짜? 조만하다고?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커졌죠. 아, 이은경 대표님 덕분입니다. 200명 있을 때 기억을 하십시오. 2만 명이면서. 맞아요. 네. 여기 오면 항상 저 있는 저 포카다 화분. 자, 오늘 신상 뭐 제가 뭐를 가져왔어요. 이게 뭔지 아십니까, 혹시? 이은경 대표님이 만든 그림? 맞아요. 고맙죠? 아, 이게 더 부러운데? 아, 그래요? 그럼 로고를 줘. 12,000원을 내면 내가 만들어다 줄수 있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예. 네. 포카다. 간판을 왜 들고 다니냐며. 며칠 전에 제그 좋아요 구독하기 그거 했거든. 아, 아니다, 진짜요? 아니다, 아니다, 아니다. 저기로 했거든. 그 로고 만 좋아요 구독하기 그거 로고 만들었거든. 네. 응. 은방인에 가셔서. 은방인에 가서. 안녕하세요. 부럽습니다. 비쌉니까, 그거? 안 비싼가 봐. 제가 수건을 맞췄습니다. 수건을 500만 원치 맞추면 해드립니까? 아, 무슨 말씀이에요? 50개. 50개. 네, 50개 맞췄습니다. 이야, 저 하나 주시는 겁니까? 당연하죠. VVIP신데. 그럼요. 네. 달력도 저 아직 못 받았어요. 달력 드리겠습니다. 네, 오 주십시오. 변호사님, 달력 좀 주세요. 달력. 제가 오늘 원래 이렇게 멘트분들은 이렇게 넣어서 드리는데. 유튜브를 찍을 때 공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SD카드 사러 왔거든요. 여기는 어딥니까? 콘아저씨. 유튜브에서 콘아저씨 좋아요,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전 네.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. 아, 2만 명인데 지금. 아우, 언제 20만 명 가십니까? 일단은 지금 제가 이제 10만 명 가는 게 목표예요. 그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. 이은경 대표님이 도와주면 할수 있습니다. 난 400명밖에 파이팅! 없어요, 지금. 이쪽으로 먼저 넘겨야 된다고. 야. 대표님 너무 바쁘시잖아요. 바쁘죠. 이건 또 뭡니까? 이거는 대전의 대표 작가죠. 한국을 향해 뻗어나가는 우리 폴카닷 이은경 작가님이 천연 염색으로 네. 예, 또 유명 백화점에도 네. 납품이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. 네. 아, 지금 막 하고 오셨네? 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 보라색 계통을 좋아합니다. 아. 네, 그리고 이게 되게 이렇게 말아놓으니까 네. 꽃봉오리처럼 되게 이쁜데, 또 이걸 또 빈손으로 오셔도 되는데 또 이렇게 또 부담을 주시네요. 이거 한번 해봐 주세요, 스카프. 실크와 울이 섞여 있는. 멋있어, 색깔이. 멋있죠? 갑자기 미남이 된다니까요. 이 어쩔 거야. 스카프도 이쁘게 매는 사람들이 좋은데, 나 여자분들이 이거 매면 되게 세련돼 보이고, 또 기품도 있어 보이고, 왠지 이거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. 요즘 휴대폰은 많이 팔고 계십니까? 열심히 팔고 있고요. 네. 간혹 하루에 한 대도 못팔 때가 있어요. 폰 아저씨께서? 그럴 때 낙심하지 않고, 네. 더 다음날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. 아, 오늘은 그렇게 몇 대, 효과가 있습니다. 오늘은 몇대 파실 횟수가 예정입니까? 중요한 건 아니고, 네. 근데 제가 이은경 대표님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. 이은경 대표님이 하루에 5대씩 팔라고 했었거든요. 예전에. 기억나시나? 네. 그때는 폭풍 제가 이제, 잔소리를 하고 간 적이 예, 있죠. 얼토당토하는 이야기, 내 얘기 같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, 네. 지금은, 열심히 하면 어려운 숫자가 아니다. 라는 오! 생각을 가지고 더 긍정적으로 변한 거죠. 예. 아. 몇 대를 팔고 안 팔고가 떠나서, 네. 목소리도 달라지셨고요. 예. 예, 우리 이은경 대표님이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셔가지고, 긍정 마인드, 그리고 또 자존감도 좀 높아졌고요. 네. 덕분에 유튜브가 제 유튜브, 저는 이제 이은경 대표님은 워낙 다양한 걸 해가지고 유튜브가 안 크는 거고, 저는 이것만 하니까 그래도 많이 작년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. 야,
제 유튜브를 늘릴 수 있는 방법. 다들 고민이잖아요. 유튜브 할 때 500명, 400명 됐는데 어떻게 늘리죠? 그리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도 아주 쉽습니다. 어떻게? 이인근 대표님은 사람을 많이 만나러 다니기 때문에 네. 핸드폰 좀 달라고 하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. 아 진짜요? 네, 맡기면 오래 걸리잖아요. 네. 핸드폰 좀 잠깐만 줘봐 그래가지고 유튜브 채널 들어가가지고 톡하다 네. 쳐가지고 네. 딱 구독하기 위해서 여기야 이렇게 하고 일단은 보든 안 보든 구독자를 지금 400명 대니까 500명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시거든요. 500명 만들면 600명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어렵다고. 제가 초반에 있잖아요. 매일 아침마다 네. 이렇게 구독자가 몇 명 늘었나 이렇게 봤어요. 그래서 하루에 한 명이라도 늘면 기분이 좋아요. 맞아요. 네. 어제 3명이 늘었더라고요. 하루에 한 명 늘면은 한 달이면은 30명이잖아요. 하루에 3명 늘면 한 달에 90명이란 말이에요. 90명이면 100명. 네. 100명이면은 1년이면 1200명이에요. 오. 그렇잖아요. 100명이라고 봤을 때. 네. 근데 지금 만드신 지가 언젠데 지금 400명이니까 지금 만난 사람이 몇 명인데 한 응? 5,000명 만났는데 진짜 진짜 사람 많이 만나고 또 네. 이렇게 지금 코로나라 비대면이 많지만 비대면도 마찬가지예요. 만약에 중강의 같은 걸 한다고 하셨을 때도 잠깐 핸드폰을 눌러주시죠. 예, 눌러달라고 그럼 얘기하면 되죠. 좋아요 구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안 봐도 된다고 그래. 일단은 안 봐도 돼요. 네. 내가 올리는 게 맨날 재밌으면 모르겠는데. 네, 맞아요. 맨날 재밌는 걸 저는 안 올리잖아요. 구독하기만 눌러줘. 이렇게 하면 그거요. 그거요?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. 눌러줍니다. 그렇게 해서 일단, 하루에 한 명씩. 네. 하루에 한 명이 두 명 되고, 두 명이 세 명 되고. 네. 그럼 100명 한 달이면 그게 꾸준하면 1년 금방 가잖아요. 우리 지나오니까 벌써 지금 12월 중순 아닙니까? 네. 진짜 2020년 며칠 안 남았습니다. 맞아요. 지나고 나니까 그렇더라고요. 저 오늘 폭풍 잔소리를 듣고 있는 현장입니다. 여기. 저보다 훨씬 잘 하시는데 뭘. 원래 컨설팅을 잘 해주시니까. 네. 오늘은 몇 대 파신다고요? 그래서? 비밀입니다. 아, 오늘 10대 넘는 것 같은데? 아닙니다. 잘 못 파는데, 네. 그래도 1년 전보다는 잘 팔고, 네. 그 분명한 사실은 5대를 파는 게 내 얘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, 그래요. 그때 5대 파셨는데, 에휴, 제가 어떻게. 그게 현실로 나타나더라고요. 네, 지금은 5대도 팔고, 뭐 못 파는 날도 있지만은. 최고 많이 팔았을 때, 몇 대? 비밀입니다. 아니에요. 그거는 한 번이라도 뭐 25대, 뭐 7대 이렇게. 아니요. 내가 이렇게 많이 팔 수가. 아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싫어. 아 그래요? 네. 있어 있어. 땡땡땡땡땡. 생각 못하게 많이 팔아봤습니다. 그 10대 넘었습니까? 아우 너무 그러지 마 사람을. 아 왜요? 그게 궁금하다고요. 내년에는 말씀드릴게요. 내년에. 네. 빌딩 올리시고 말씀하시기로. 네. 제가 대신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. 오늘 밥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네. 제가 다음 약속을 미루고 네. 밥 얻어먹고 가겠습니다. 풀카다 1,000명! 1,000명 꼭 돼야 돼 알겠어요? 그거 알죠? 네. 꼰대희 봤어요? 못 봤어요. 유튜브 꼰대희 데이가 유튜브를 만들었어요. 근데 장동민한테 전화가 왔어. 근데 그 유튜브 주제가 뭐였냐면 동민아 형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어서 100만원만 꺼져라. 이렇게 길어도 되는 거예요 영상이? 괜찮아요. 근데 그래가지고 이거 막 그냥 또 올릴 거잖아. 막 올릴 거야. 아무나 안 본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. 안 봐요. 한 명 보면 네, 되죠 뭘. 네. 그런데 중요한 거. 중요한 거. 장동민한테 전화했어. 동민아 내가 형아가 장동민 힘들어져서 100만원만 꺼줘라 그랬어요. 그랬는데 장동민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? 뭐라고 했지? 꼬러. 지져. 그랬어. 그게 뭔 말이야? 개처럼 지지면 100만원을 꺼주겠다고. 와. 나쁜 놈이죠.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나서 구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그 장동민은 알았던 거예요. 개그맨이잖아. 네, 알았던 거예요. 네. 이 형님이 유튜브를 시작해서 지금 나한테 전화를 해서 작업을 하는구나. 그러니까 이슈를 만들어줘야겠다. 지져. 지지면 내가 줄게. 그랬더니 꼰대희 대희가 김대희가 지졌어. 와라라라 지졌어. 근데 막 조회수가 쫙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. 그러고서 장동민이 한 말이 있어. 뭐라고? 지금까지 보셨으면 좋아요, 구독 누르라고. 그걸로 구독자 수가 확 늘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영근 대표님 지금 해주실 거 뭐 없습니까? 풀카다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꼭 눌러주세요. 그래야 천명이 될 거 아니야.
네, 꼭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꼭 누르세요. 네. 아셨죠? 네. 이은경 대표님만 잘하시면 됩니다. 잘하면 네? 잘하면. 자, 오늘 이후로 저만 컨설팅 하지 마시고 이은경 대표님도 1,000명 네? 언제까지 할 겁니까? 하루 3명씩 하십시오. 하루 3명. 어렵지 않잖아. 2월 안에? 네. 두 달 안에? 두 달 안에? 네. 두 달 안에 1,000명 되면? 네. 꽃피는 봄이 오면 1,000명 네. 우리 영상 제가 찍자고요. 또 밥 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폴카단 많이 사랑해주세요. 내일 모레 될 수도 있다고, 네. 1,000명이. 네, 진짜.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.